용담댐 방류가 70km나 떨어진 대청댐 하류 지역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용담댐이 방류량을 늘리자 하류 대청댐까지 덩달아 수문을 확대해 도미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용담댐 방류 증가로 수혜를 입은 하류 지역 단체장들이 수자원 공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 장마에 복숭아 농가의 타격이 큽니다. 낙과는 물론 남은 열매도 상처를 입어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 뉴스입니다. 수위 조절 실패 논란이 일고 있는 전북 용담댐 방류가 70km가 떨어진 대청댐 하류 지역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용담댐이 방류량을 늘리자 하류 대청댐까지 덩달아 수문을 확대하면서 도미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흙탕물에 잠겨버린 농경지. 열흘 넘도록 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침수는 지난달 30일. 상류 대청댐이 초당 2,500톤을 하루로 쏟아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인천은 완전 뭐 여기 뭐 수확도 할 수 없고 나뭇가지 다 상해서 지금 다 이게 지금 며칠째요. 9일 뒤엔 침수 면적이 더 넓어졌습니다. 지난 8일 대청댐은 초당 3,000톤까지 방류량을 더 늘렸습니다. 이번엔 제방 넘어 농경지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눈 뜨고 당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 댐 방류를 미리미리 좀 했으면은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지난달 말 이미 한 차례 침수 피해를 본 과수원도 지난 8일 한 번 더 침수가 되면서 복숭아 나무들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알고도 당해야했습니다. 용담댐에서 자꾸 넘친다고 이제 조금 더 증가를 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통고하고서 빼는 거니까. 수자원 공사는 용담댐에서 쏟아낸 물이 대청으로 유입돼 댐 안전 때문에 방류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용담댐에서 방류량이 대청댐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유입량이 한 6,300톤까지 이렇게 잡혀서 댐 안전성을 이제 고려를 해서 3,000톤까지. 상류댐들의 잇따른 방류로 도미노 피해를 입은 대청댐 하류 농경지는 8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피해를 자연재해로 확정을 했고요. 2차 피해는 대부분 이렇게 1차 피해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재해냐 인재냐. 홍수조절 기능이 마비된 댐 하류에서는 물난리를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네, 이렇게 전북 용담댐의 갑작스런 방류 증가로 침수 피해를 입은 영동과 옥천 등 하류 지역 주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오늘 4개 군 군수들이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수자원 공사를 항의 방문했는데 돌아온 건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용담댐 하류 지역 군수 4명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과 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군수들이 수자원 공사를 항의 방문한 것입니다. 댐 수위 조절 실패로 주택 200여 채와 농경지 7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겨 충북에서만 피해액이 80억 원이 넘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내년에 또 올지 내후년에 또 올지 누구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기회에 항구적인 대책을 수공에다가 요청을 하고 또 용담댐 하류 지역 지자체들은 이번 홍수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입량이 급증해 수위가 계속 상승함에도 미리 물을 빼지 않다가 한계치에 도달하자 갑자기 초당 3,000톤 가까이 방류하면서 하류가 물바다가 됐다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 임원진과 1시간 정도 면담을 벌인 군수들은 충청북도와 함께 피해 보상 요구 건의문도 제출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뜻에 순응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소송까지도 불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피해 발생 닷새가 지나도록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에 비가 와도 너무 왔다며 정확한 홍수 원인을 조사한 뒤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 인재다 천재다 지금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다 적절한 수위 조절을 위해 댐 관리자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인도 포함된 담수량, 방류량 지역 협의체를 신설하자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용담댐 방류 피해를 계기로 국가가 댐 방류에 따른 재산 피해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충북 동남 4군 지역구인 박덕흠 국회의원은 국가 하천 댐 방류로 인한 재산 피해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국고보조 지원 대상에 댐 방류 피해 복구를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편 충주과 지역구인 이종배 국회의원도 현행 20%인 댐 수익금 출연 비율이 지난 16년 동안 고정돼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익금 출연 비율을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댐 주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선 수해 복구를 계기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 조기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충주 3탄의 철로 유실 현장을 찾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최우선 복구해야 할 수해 구간부터라도 어차피 해야 할 고속화 사업을 조기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6년까지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현재 기본 설계 단계로 수해 지역인 3탄부터 연박까지 6km 구간은 구분 기존 철로 선형을 직선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국 2위 복숭아 생산지 충북은 긴 장마 탓에 농가마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복숭아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시기가 중요한데 하필 수확을 코앞에 두고 닥친 비바람에 낙과는 물론 남은 열매들도 상처를 입어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무려 12일 연속 장맛비가 쏟아진 충북 충주의 한 복숭아 농장. 축축한 습기로 가득 찬 과수원 곳곳에 떨어진 복숭아들이 빈 포장지와 함께 나뒹굽니다. 멀쩡하게 달린 복숭아를 찾는 게 더 힘들 정도. 이것도 다 빈 봉지입니다, 이거야. 저런들 이거 다. 떨어진 복숭아는 금세 무르고 썩어 악취까지 풍깁니다. 한창 수확에 정신없어야 할 시기에 이 농장이 입은 낙과 피해만 전체 수확량의 60%에 달한다는 게 농민의 설명입니다. 다 농산인들 다 똑같겠지만은 뭐 이거 뭐 너무 속이 상해고 그러니까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살아남은 복숭아도 대부분 비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부딪혀 표면에 마른 흠집이 생긴 건데요. 낙과를 피한 복숭아 중에도 절반 이상이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처난 복숭아들은 상품성이 떨어져 내다 팔 수 없습니다. 저온 저장이 안 되고 수확 후 일주일이면 무르는 특성 탓에 상인들이 사가질 않는 겁니다. 반값이라도 받아보려고 흠집이 적은 걸로 고르고 골라보지만 공판장에서 퇴짜를 맞기 일쑤입니다. 보십시오. 이거 점 하나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이게 상품성이 있는 건데도 버려진 이런 현실이니까. 이 시기에 수확하는 중생종은 즙이나 통조림용으로도 쓸 수 없어 농가들은 버리지도 팔지도 못하는 형편. 물른 거는 절대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상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드셔도 전혀 이상이 없고. 이번 장마로 충북에서는 과일 가운데 복숭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주산지인 충주와 음성, 영동에서 집계된 것만 지금까지 470여 농가 183헥타르에 달합니다. 사과는 보조개 사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숭아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걸 팔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수재 의연금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 도청 공무원 노조와 공무직 노조 등이 수재 의연금 3,600만 원을 모금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전달했고 농협과 신한은행 충북지역본부도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도 전체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십시 일반 모은 500만 원을 수재 의연금으로 쾌척했습니다. 편하게 신는 운동화, 요즘은 용도에 따라 워킹화와 러닝화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죠.
그만큼 기능도 상황에 맞게 특화됐을 거라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시험해봤습니다. 보도에 이지연 기자입니다. 워킹화와는 다른 모양새로 뜀박질을 할 때 도움을 준다며 출시되는 러닝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많이 구매한 8개 브랜드 천소재 러닝화 가운데 저렴한 가격대 제품을 시험해봤습니다. 핵심인 기능성은 충격을 흡수하는 정도와 무릎에 가해지는 힘, 미끄럼 저항성과 착화감 등 4개 항목을 분석했는데 나이키의 한 제품이 무릎 피로도를 제외한 세 항목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르카프와 푸마, 스케쳐스와 아디다스의 시험 제품은 충격 흡수력을 포함한 미끄럼 저항성과 착화감, 무릎 피로도 등에서 각각 강점을 보였습니다. 지면가의 이제 충격 흡수 등을 이제 측정하고 그 시험 데이터와 여러 가지 이제 카메라 등에 의해서 이제 무릎이 이제 꺾이는 각도 등을 측정하여서 이제 저희가 시험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다만 기능성이 좋다고 튼튼하게 오래 신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내구성까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앞서 기능성이 비교적 우수했던 르카프와 푸마, 스케쳐스는 상대적으로 기능성이 떨어졌던 뉴발란스와 리복, 아식스 제품이 만 번 넘는 마찰 시험에도 거뜬했던 데 비해 절반 횟수에 벗겨져 거창이 닳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다만 리복 제품은 안감이 건조할 때나 젖었을 때나 모두 소비자원 권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쉽게 벗겨졌습니다. 착용하다 보면 밑창이 쉽게 닳거나 형태가 변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미끄럼 저항이나 아니면 충격 흡수와 같은 기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서 유해 물질 함유 여부는 모든 제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 안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 2일 충주에서 폭우로 실종됐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실종 지점에서 15km가량 떨어진 충주 빈해섬 인근 남한강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숨진 남성을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충주시 소태면에서 연락이 끊겨 실종자로 분류된 지 열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일정표가 공개됐습니다. 내일 열릴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가는 영화제는 대표 상영작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내는 짐프 시네 콘서트,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과 작가 배순탁이 진행하는 영화 속 음악 코드 등 다양한 영화음악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이외에도 김태원, 김현철 등 국내 대표 아티스트 17명이 참여하는 슈퍼세션 콘서트와 영화음악의 거장 엘리오 모리꼬네 추모 공연 등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영화제 상영작은 국내 OTT 플랫폼인 웨이브에서 별도로 관람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음악 프로그램과 콘서트는 MBC 충북과 네이버 TV 등을 통해 송출됩니다. 제천 명동 옛 동명초 용지를 재사용하기 위한 정미공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